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 중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의 폐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산군 어머니 폐비 윤씨는 조선 제9대왕 성종의 계비였으며 조선시대 왕 중에서 최초로 폐위가 된 조선 제10대왕 연산군의 어머니입니다. 폐비 윤씨의 죽음은 후에 연산군으로 하여금 폭군 정치 및 폐위까지 이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폐비 윤씨가 폐비가 되는 과정과 사약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의 계비로서 폐비가 된 제헌왕후 윤씨는 판봉상시사 윤기견과 부인 신씨의 딸로 1455년에 태어났다. 윤씨는 1473년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숙위에 봉해졌고 세조의 후비인 대왕 대비와 성종의 총애를 받다가 1474년 공해왕후 한씨가 세상을 떠나자 1476년 성종 7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이때만 해도 윤씨에게 다가올 엄청난 비극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나 많은 후궁들 속에 빠진 성종의 호색기질은 이미 윤씨의 비극을 예견하고 있었다. 윤씨가 왕비가 되고 보니 성종은 윤씨의 처소에 발길이 뜸해지면서 소용 정씨와 엄씨의 처소 출입이 잦았다. 그녀들은 성종의 총애를 차지하기 위해 제헌왕후 윤씨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던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에게 접근했다. 인수대비까지 합세하여 홀대함으로써 제헌왕후 윤씨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기만 했다. 칠거지약, 아내를 내쫓는 일곱 가지 이유 중 질투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는 여간 힘들지 않았겠으나 그래도 끝까지 참았으면 원자인 연산군이 있었기에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역시 그녀도 여자이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기는 힘들었던 모양이다.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후궁들을 없애기 위해 어머니 신씨가 알려준 민간 비방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 방법은 소장방자라는 처방으로 성종이 자주 출입하는 후궁의 처소 길목에 시신의 뼈를 묻어두면 그 길을 밟고 다니는 후궁들이 죽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처방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어서 윤씨는 소용 정씨와 엄씨가 내통하여 자신과 원자를 죽이려 한다는 내용의 투서를 만들어 감찰상국 명의로 숙이 권씨에게 보내어 공개되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성종은 중종을 낳은 숙이 윤씨, 정현 왕후를 비롯하여 4명부로 봉한 10여 명의 후궁들을 중전 뜰하게 모아놓고 문초를 했다. 그러나 아무리 문초해도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이 사건이 있은 며칠 뒤 성종이 윤씨 처소에서 투서와 같은 종류의 종이를 발견함과 아울러 비상과 방향비첩, 푸닥거리 비방책까지 나와 윤씨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렇잖아도 성종은 윤씨의 폐위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했으나 매번 원자의 생모라는 이유로 조정 대신들이 반대했다. 성종은 사건의 결론을 얻지 못하자 윤씨에게 비상을 바친 시녀 사모리를 처형하고 그의 어머니 신씨 직첩 조정에서 외명부에 내린 벼슬을 회수하여 궁궐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성종은 많은 후궁 속에 묻혀 살았는데 특히 요염하고 미색을 갖춘 정소용의 처소 출입이 잦은 데 반발한 윤씨가 성종의 용암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냄으로써 사태는 돌이킬 수 없게 확대되었다. 인수대비 한씨는 성종에게 윤씨를 폐위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성종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이때 조정의 원로 대신들과 승지들이 찬반론이 엇갈렸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1479년 성종 10년 6월 마침내 성종은 윤씨를 폐서인하여 윤씨 어머니 신씨가 사는 사가로 내쫓았고 친정으로 쫓겨난 윤씨는 바깥 세상과 접촉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신씨와 빈곤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이어나갔다. 폐비 윤씨를 쫓아낸 시어머니 인수대비는 중전의 빈자리를 메울 새 며느리를 직접 고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간택의 결정권한은 시어머니인 대왕대비가 쥐고 있었다. 인수대비는 자신이 마음에 든 정소용을 먼저 적고 후궁 몇 사람을 적은 간택단자를 들고 대왕대비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은 인수대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정작 왕비로 승격이 된 후궁은 19세의 후궁 숙의 윤씨였다. 대왕 대비 정의왕후는 결정을 내렸다. 폐비 윤씨를 몰아내는데 일조했던 후궁을 왕비로 삼을 경우 윤씨 폐비에 반대했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말썽이 없었던 숙의 윤씨를 선택했던 것이다. 1480년 성종 11년 11월 성종이 25세 새로 왕비가 된 윤씨는 19세였다. 친정으로 쫓겨난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무렵 1482년 연산군이 7살 때 세자 책봉 논의와 함께 윤씨의 동정론이 있었으나 윤씨의 폐비 앞장섰던 소용 엄씨, 정씨와 인수대비 한씨 등이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고 이때 소용 정씨와 엄씨는 성종에게 윤씨가 궁궐에서 10년 먹을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고 거짓을 고하기까지 했다. 그해 8월 성종은 은밀히 내시 안중경을 시켜 폐비 윤씨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3년 동안 회안의 눈물로 지내며 근신에 온 폐비 윤씨와 어머니 신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내시 안중경을 반갑게 맞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상감께 성은이 망극하다오 전하오. 부디 만수무강 하랍시고 폐서인은 늘 상감마마의 만수무강을 기원할 뿐이오. 그러나 폐비 윤씨를 찾아간 안중경에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성종이 폐비 윤씨에게 내시를 보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인수대비는 시퍼렇게 설쳤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없는 일이로다. 폐비를 복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수대비는 안중경을 대비 전에 은밀히 불러들여 성종에게 허위 보고를 하도록 강압했다. 폐비는 아직도 뉘우치는 빛은 조금도 없이 곱게 단정하고 온갖 교만을 부리면서 발악하더라고 상주하라. 안중경은 인수대비가 시킨 대로 성종에게 허위 보고하게 되었다. 폐비 윤씨는 아직도 뉘우치는 빛이 없사오며 곱게 꾸미고 교만을 부리면서 원자 아기가 장성하면 궁중에 호된 바람이 불 것이라며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중경의 충격적인 보고를 듣고 성종은 1482년 성종 13년 8월 조정 대신들과 상의하여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8월 16일 폐비의 사저에 내관과 좌승지 이세자 이국균이 사약을 들고 찾아왔다. 폐비 윤씨와 어머니 신씨는 이제야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교지를 읽자 폐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신씨는 물론 사약을 들고 온 승지와 내관들도 울었다. 잠시 후 윤씨는 약사발을 들었다. 시뻘건 피가 금삼 소매에 뿌려졌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있었다. 어머니, 이 피 묻은 소매 간수하셨다가 원 원자에게 원통한 내 사연과 함께 전해주십시오. 폐비 윤씨는 동대문 밖에 묻혔다. 성종은 폐비 윤씨 묘에 묘비도 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세자의 앞날을 생각해서 윤씨 지묘라는 묘비명을 7년 만에 내렸다. 1494년 성종 25년 12월 성종은 자신이 죽은 뒤 100년까지는 폐비 윤씨의 문제에 관해 거론하지 말라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연산군 어머니 윤씨의 폐비가 되는 과정과 죽음에 이르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폐비 윤씨의 죽음으로 조선은 피바람의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일은 갑자사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중종 반정으로 인해 연산군은 폐위가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